마야 문명은 중앙아메리카의 멕시코 남부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문명이다. 고대 마야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제국이 아닌 여러 개의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다. 그런데 마야 문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문명보다도 신비로운 문명으로 여겨진다. 마야 문명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마야 문명의 대표적인 미스터리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마야 문명은 밀림 속에 건설되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은 온대기후에 근처에 강이 있는 비옥한 토지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마야 문명은 이와 달리 인간이 살기 쉽지 않은 험준한 밀림 속에 만들어졌다. 특히 마야 최고의 대도시라 불리는 티칼에는 궁전과 거대 피라미드를 포함해 석조 건축물이 무려 3,000개 이상이나 있다. 그런데 당시 술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마야 문명이 어떻게 험악한 밀림 안으로 자재들을 옮겨와서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고 도시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두 번째, 수학과 천문학이 기이할 정도로 매우 발달했다. 마야에는 이미 0이라는 숫자 개념이 있었는데 이는 0을 최초로 사용했다고 알려진 인도보다도 300년가량 앞선 시기라고 한다. 또한 마야인들은 지구의 공전 주기, 즉 1년이 365.2401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현대에 이르러 최첨단 과학 조사를 통해 밝혀낸 1년은 365.2421이다. 마야 문명의 사람들이 계산한 시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17.28초에 불과하다. 이를 보면 마야 문명이 천문학과 수학을 기반으로 계산해낸 지구의 공전 주기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마야 문명은 유독 수학과 천문학 분야에서 기이할 정도로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마야인들은 이처럼 지구의 공전 주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1년을 261로 정한 달력을 따로 만들어 사용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 마야 문명은 갑자기 사라졌다. 밀림 속에서도 찬란하게 꽃피웠던 마야 문명은 9세기경 갑자기 도시를 버리고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마야의 유적에는 전쟁이 일어난 흔적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대규모의 인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간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혹자는 마야 문명의 유적에 대해 마치 버리기 위해 세운 도시 같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학자들은 마야가 멸망한 원인에 대해 내부 반란, 외부 정복자들의 침입, 지역적 자연 조건의 한계, 전염병,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고 있으나 이런 가설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마야 문명은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고고학자가 마야 문명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으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마야인들은 우주인, 즉 외계인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를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허황된 주장쯤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이들이 그의 주장에 커다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만약 마야인을 외계인이라고 가정하면 마야 문명이 지닌 미스터리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기 때문이었다. 그 내용을 들어보자. 첫 번째, 마야는 밀림의 도시를 세웠으며 고도로 발달한 문화도시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폐쇄적이었다. 그 이유는 마야를 세운 외계인들이 그 당시 원시인이었던 지구인과의 만남을 일부러 피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수준 높은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지구의 공전 주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했던 마야인이 굳이 1년을 261로 정한 달력을 사용했다. 이는 그들이 지구 밖 행성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마야인들이 온 고향 행성의 공전 주기가 261이었기 때문에 지구에서도 261을 1년으로 계산한 달력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그 행성은 아주 따뜻했을 것이며 마야인이 굳이 지구의 뜨거운 지역을 선택해 도시를 세운 것은 그 때문이다. 세 번째, 마야인들이 9세기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은 고향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멕시코 고원의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접근하며 싸움을 걸었기 때문일 수 있다. 원주민들이 발달한 마야 문명을 침범하려 하자 싸움을 원치 않았던 마야인들은 지구의 도시를 버리고 우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그런데
마야인들 자체가 외계인이라는 주장 외에도 마야 문명의 지식이 외부에서 전수된 것이라는 가설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마야인들이 지구 밖에서 온 외계인에게 지식을 전수받아 이와 같은 도시 문명을 이룩했다는 설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증거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발견되며 마야의 외계 문명설은 점점 힘을 키워갔다. 외계 문명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꼽는 것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팔렌케 왕의 석관. 멕시코 밀림 속에 존재한 고대 마야 유적인 팔렌케를 조사하던 도중 지하에서 왕의 석관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석관을 발견한 이들은 깜짝 놀랐다. 석관에 새겨진 그림이 마치 우주선을 조종하는 인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그 석관에 안장된 유골에 더 주목했다. 다른 곳에서 발견된 마야인들보다 훨씬 큰 거인의 유골이었기 때문이다. 외계 문명설을 믿는 이들은 석관의 그림과 유골이 마야의 지배층이 다른 곳에서 온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기이한 모양의 두개골. 멕시코의 한 작은 마을에서 유골이 대거 발견되었다. 연구진은 이 유골들이 마야 시대의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총 25구 중 13구의 두개골 모양이 아주 기형적이었는데 마치 외계인의 형상처럼 두개골의 뒤편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두개골의 모양을 변형시킨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는 당시 마야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거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했던 풍습의 하나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외계 문명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마야의 지도층이었던 외계인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외모를 담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멕시코 관계자의 증언. 멕시코 남동부에 위치한 캄페체 주의 한 관계자가 마야 문명과 관련된 흥미로운 발언을 내놓아 큰 화제가 되었다. 비밀 지하 금고에 보관된 고문서를 조사한 결과 마야인이 외계인과 접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약 3000여 년 전 밀림에 UFO가 추락했고 해당 지역이 이착륙장으로 사용된 흔적도 있다. 네 번째, 외계인과 UFO가 새겨진 돌. 멕시코의 한 동굴에서 외계인과 UFO로 추정되는 그림이 새겨진 돌이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마치 외계인처럼 보이는 커다란 머리와 큰 눈을 가진 존재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 돌의 연대는 마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고대 마야 문명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수수께끼 속에 잠들어 있다. 그래서 마야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